원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단계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1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입니다. 재건축 공사비와 분양가를 놓고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 참다 못한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이희표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계 주공 아파트입니다. 건물이 낡고 위험한 데다 편의시설까지 부족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재건축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2003년 안전진단에선 위험 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에 나선 건 D등급 판정을 받은 2003년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2년에 시공사까지 선정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시공사가 선정된 2012년 가계약 당시 3.3제곱미터당 370만 원이었던 공사비가 지난해 본 계약을 앞두고 409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입주민들은 재건축 정상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바가지 건축비를 제한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개선할 의향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벌써 1년 넘도록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끝났어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정상화 추진단은 전 재건축 조합장의 사업비 부당 집행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시공사 계약 해지에 대한 주민 투표가 조작돼 결국 기존 시공사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조합 측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투표관리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에 선거를 치렀어야 되는데 이번 조합에서는 그런 관리위원 구성을 하지 않고 조합에서 임의대로 홍보요원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시켰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 측은 투표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입회하에 다 그 봉투를 거기서 다 잘라가지고 개봉을 해서 거기서 다 집계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있나요? 이 아파트의 재건축 규모는 지상 20부층 17개 동으로 1,600가구가 넘는 원주 지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정상화 추진단은 시공사 교체를 통해서라도 답보 상태에 빠진 재건축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오뉴스 이희표입니다.